만나면 좋은 친구 MBC. 자, 어디 보자. 46 25 13. 아, 진짜 또 안 됐어. 이 똥손 똥손. 아, 지겨워 똥손. 금손 만들어 가보실래요? 어, 그게 가능해요? 아, 가능하죠 그럼. 오, 똥손 끝. 금손 업그레이드. 오케이. 손은 고운데 뭘 만들어도 결과물이 참담하신가요? 그렇다면 여길 주목해주세요. 금손이 되는 방법, 조금의 용기와 열정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그 용기와 열정 장착하고 금손에 도전해보죠. 안녕하세요. 유혜정 리포터입니다. 제가 리포터 생활한 지 벌써 6년이 됐는데요. 아, 리포터 하면서 내가 체험한 게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와, 근데 아직도 똥손입니다, 똥손. 이제 금손으로 업그레이드 할 때도 됐잖아요, 여러분. 저 한번 믿어보실래요? 금손으로 가봅시다! 금손, 금손! 리포터 6년차 혜정씨. 진짜 금손이 될 수 있을지 그 도전기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어머, 여러분. 저 여기 오니까 선생님. 네. 떠올라요. 휴양지 발리가 떠올라요. 그게 뒤에 살짝 보이시겠지만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라탄입니다. 라탄. 라탄 좋아하시나요? 야자과 식물의 줄기로 만든 생활용품을 보통 라탄이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정교하고 튼튼한지 옛날에는 무기나 건축물 자재로도 쓰였다고 하네요. 와, 아니 어디를 둘러봐도 다 제가 좋아하는 라탄이 가득한 거예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너무 갖고 싶은 게 많은데요? 라탄 만들어 보시면 더 좋아하시게 될 거예요. 어? 저 똥손인데 만들 수 있어요? 네, 똥손도 할 수 있어요. 초보자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라탄. 무엇을 만들던 감성 돋는 소품이 탄생할 것 같은데요. 기대되네요. 오늘은 여자분들이 네. 제일 좋아하는 걸 만들어 볼 거예요. 오, 여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라 보석함 이런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여자분들이 하루에 10번도 넘게 보는 거. 10번도 넘게 보는 거라? 네. 알았다. 거울이죠, 거울. 네. 저 제 얼굴 너무 좋아해서 맨날 보거든요. 맞나요? 네, 맞아요. 밋밋한 거울은 이제 노노. 라탄으로 한껏 멋들어진 거울 어떤가요? 라탄을 차근차근 구멍마다 채워줍니다. 여기 뒤에도 평평하게 꼭 눌러주시고. 뒤에를 왜 이렇게 평평하게 해요, 선생님? 근데? 이 뒤가 바닥이 되는 거니까 아~ 평평하게 눌러줘야지 다 만들고 나서 예쁘고. 구멍을 다 채웠다면 가운데에 거울을 넣고 다시 라탄으로 고정시키는데요. 라탄 줄기가 자유자재로 모양을 잡아가는 게 신기하네요. 미치가 선생님! 갑자기 왜 물을 뿌리세요? 다 된 밤에 재 뿌리는 것도 아니고. 얘가 나무잖아요? 물을 안 뿌린 상태에서 그냥 하면은 네. 말라서 부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을 뿌리면서 말랐다 싶으면 물 뿌리고. 그렇게 해야지 손도 안 아파요. 진짜 뿌려주시지. 빨개졌는데. 그래서 더 뿌려줬어요. 장인 정신을 가득 담아 라탄을 엮고 있는 혜정 씨. 어느새 라탄 거울 모습이 제대로 나오는데요. 예쁜 거울에 예쁜 얼굴 비추면 얼마나 좋을까요?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짠! 거울이 완성됐어요. 진짜 예쁘죠? 생각보다 쉬웠고요. 요즘 또 봄이니까 좀 산뜻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라탄 거울이 딱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네, 맞아요. 라탄 하면 이거잖아요. 바로 라탄 가방. 먼저 바닥 틀을 견고하게 잘 만들어주고 마치 원통처럼 위로 짜임새 있게 모양을 잡는데요. 2023 봄 시즌을 겨냥한 라탄 가방.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저 이제 금손으로 업그레이드 인정인가요? 인정입니다. 와, 여러분 저 금손 됐어요. 여러분도요 금손 장착하시고 예쁜 라탄 고개 한번 도전해보세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어떤 곳일까요? 발걸음이 설레는데요. 우와, 갤러리인가 봐요. 그림 엄청 많아요. 오, 너무 예쁘다.
꽃향기가 그대로 전해지는 듯 화사한 꽃 그림이 가득한데요. 보기만 해도 봄나들이 나온 것처럼 기분 좋네요. 왜 이런 색감을 내시냐? 와, 그림 잘하고 계세요? 네, 여기 너무 예뻐요. 아니, 여기 미술관이에요? 지역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럼 대표님이세요? 아니요. 저는 신진 작가로서 이 그림도 제 작품이에요. 어머, 이 그림의 주인을 만났구나. 기 좀 주세요. 기가... 금손 키가 들어옵니다. 저 금손 된 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쵸? 아니, 근데 진짜 금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층으로 올라가시면 되실 수 있으세요. 2층이요? 오, 알겠습니다. 혜정 씨의 금손 도전기가 쭉 이어집니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 2층 올라오면 금손 된다고 해서 일단 올라왔거든요. 네. 여기 있는 분 어떻게 어떤 공간이길래 금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기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실내에서 원하는 그림을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데요. 이색적인 데이트를 꿈꾸는 커플에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네요. 그럼 혜정 씨, 오늘 화가에 도전하는 건가요? 와, 여기 붓이랑 물감이 있는 거 보니까 다 그 화실 캔버스에서 멋지게 쭉 그림을 그리는 그런 거 할 건가 봐요. 맞죠? 아니요.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저희는 화분에 그림을 그리는 체험을 할 거예요. 화분에 그림을 그린다고요? 네, 바로 플랜트팟 페인팅이라고 하는데요. 화분에 그리고 싶은 도안을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손끝에 예술의 혼을 가득 담아 화분에 색을 입히는데요. 평범한 화분이 작품이 되는 순간입니다. 거의 다 칠했다면 이름 남겨야죠. 짠, 완성됐어요. 이렇게 이니셜까지 새기고 너무 잘 만들었죠. 너무 예뻐요. 아, 진짜요? 근데 좀 허전해요, 여기 뭔가. 그럼 이제 여기에 네. 식물을 심어볼까요? 식물이요? 플랜트팟 페인팅으로 재탄생한 화분에 생명을 불어넣어야겠죠. 바로 화분에 원하는 식물을 심을 수 있는데요. 집에서 뭔가를 키우는데 자신 없는 분들에게 입문용으로 꽤 재밌는 체험이 될 것 같습니다. 짠! 분갈이 흙까지 얹어 완성한 화분. 꽤 근사하죠? 궁금한 게요. 이 공간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 공간은 저희 기업의 직원의 창의성 향상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서 만든 공간이에요. 금손의 다음 도전은 달걀판의 색칠하기인가요? 자유롭게 색을 입힌 달걀판이 어떤 작품이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여러분, 저 유혜정의 똥손 탈출기 잘 보셨나요? 마지막에 정말 대단한 작품 하나 만들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짠! 엄청 멋있죠? 금손이 만든 업사이클링 화분 멋지죠? 아우, 금손이 뭐 별건가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 내시면 금손 가능합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뭔가 만드는데 자신감이 없다면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금손이 되겠다는 꺾이지 않는 의지! 내 손으로 탄생할 작품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도 금손에 도전해보세요. 아자! 아자! 이번 주는 어떤 나라로 떠나볼까? 넓은 만큼 맛있는 음식도 많겠지? 아메리카! 호불호를 좀 줄여보고 멕시코 음식을 좀 더 이렇게 널리 알려보자 라는 취지로 한국식으로 만든 이제 음식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뭐야 뭐야 이 귀여운 생명체는. 아무래도 음식점이고 비견주분들도 계시고 견주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타협점을 좀 찾아가지고 가방이나 유모차 같은 경우 이제 같이 갖고 오시기만 하면은 제가 애견동반 같이 해드리고. 귀여움에 활짝 열린 마음. 이제 음식 맛만 좋으면 되는데. 이 익숙한 향. 양꼬치의 짝꿍 쿠민.
이제 멕시코 음식을 정말 좋아하신 분들은 아 이게 너무 향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정도 같고 아예 못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향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그 정도? 그러니까 너무 진하진 않고요. 정말 거의 많이 없고 소스랑 이제 곁들여 먹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 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타라고 철판 요리에 이제 뭐 밥이랑 뭐 돼지고기, 닭, 이제 새우랑 이렇게 양파랑 이렇게 같이 곁들여 먹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 더! 신선한 채소에 다양한 재료와 소스를 듬뿍! 아무래도 익숙한 타코에 먼저 손이 가는데 야무지게 말아서 한 입! 이번에는 고수 얹어서 납초의 좀 짭짤한 맛과 바삭함, 네, 그거에 이제 조금 토핑이랑 어울려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좀 좋아하고요. 원래 이제 좀 인도쌀을 좀 많이 써요. 인도쌀을 많이 쓰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한국식으로 하자는 취지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아빠가 직접 시골에서 이제 쌀을 추수해가지고 제가 갖고 와요 맨날.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한국 쌀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우리 쌀에 고기, 채소, 한국식 비빔밥 아니야? 먹으면 먹을수록 왠지 정이 간단 말이지. 혼자 하다 보니까 좀 힘들 때도 있고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면 손님들한테 되게 죄송하기도 해요. 근데 또 기다려주시고 또 잘 드시고 또 소미도 또 예뻐해주시고 가니까 너무 항상 그 부분에 또 감사하고 있죠. Gracias. 맛집 하면 양림동을 빼놓을 수 없는데 와 이런 곳이 있었어? 저희는 미국식 피자를 한국 입맛에 맞게 개선해서 손님들한테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손님들한테 좀 자유롭게 편안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아 이쪽 야외에서 이렇게 오면 부담 없이 와서 음식을 충분히 즐길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야외 테이블에 좀 개방감도 좋고 해서 이렇게 구성하게 됐습니다. 미국식 피자는 일단 사이즈도 크고요. 모든 재료들이 한국 입맛보다 훨씬 더 짭니다. 그래서 엄청 자극적이고 9인치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맛이 선택 가능하고요. 13인치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맛을 선택하셔서 드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13인치지. 매운맛 반, 달콤한 맛 반. 맛있게 익어라.
지금 날씨가 너무 좋은 날은 또 저희 매장에서 즐기시기도 하지만 또 뭐 하늘마당도 가시고 아니면 다른 외부 나가실 때 충분하게 포장해서 가시기 때문에 한 30% 정도는 포장해서 가시고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피자 한 조각의 위험 쏟아지기 전에 얼른 입으로. 광주에서 시작한 그 음식점이 전국 어느 누구에게도 입맛에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여러 곳에 저희 음식을 소개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Come and eat American Pizza! 일제강점기 최대 민족운동단체인 신간회가 있었던 울산 항일운동의 중심 보성학교. 널리 열어 사람다움을 이룬다는 뜻으로 민족계몽과 항일정신을 가르쳤던 성세빈 선생. 그를 기억하는 마을 주민들. 이들로 인해 꽃을 피울 수 있었던 울산 독립운동사 마지막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동구의 독립운동 역사는 예로부터 황금어장에 형성됐던 방어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살던 사람들을 한 30가구가 흩어져 살고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작은 동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죠. 일본 사람들이 1906년도쯤 되면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와가 보니까 전부 물반 고기반이었어. 그래서 이제 얘들이 탐을 내기 시작했고 많이 와가지고 일본인 사회가 됐는 거죠. 일본인들이 모여들면서 방어진은 점점 큰 항구로 발전합니다. 고기 배가 접안할 수 있는 접안 시설을 만들기 시작하죠. 하면서 등달아 방파제도 같이 만들어 갑니다. 근대화라고 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고기를 잡아가지고 여기서 파는 것이 아니라 이걸 잡아가지고 일본으로 가져갔거든. 뭐 수탈의 어떤 도구였지 않을까. 그걸 고쳐겠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근에 뭐 장생포는 고래, 이제 여기에는 이제 고등어라든지 생선을 잡아왔는 것을 전부 다 여기에 집합을 하거든. 하관이라 그는 시모노세끼로 계속 실어 나르니라. 어선 회사만 해도 실어 나르는 회사만 하더라도 배를 한 50척씩 가진 게 한 4개 이상이 여기서 상주를 하면서 실어 나르고 계속 가고 있고 오고 있고 이런 거죠. 육지에는 갈라져가 있지만은 이제 마을이 갈라져가 있지만은 바닷가에 나가면 가거든. 그래서 우리 어부들이 고기 잡이를 이제 이렇게 줄을 치고 기구를 던져 놓으면은 얘들이 끌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싸움이 자주 일어납니다. 신문 그 당시에 신문을 보면은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면 둘 다 잡아가. 이제 이 집단 A 집단 B 집단 다 잡아가서 경찰서에서 뒷문으로 일본 애들 다 나오고 조선 애들 막 뭐 굉장히 이제 맞고 이렇게 이제 억울함을 당하고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울분 같은 거 이제 항일 이제 일본에 대한 저항 이런 의식이 생겨나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항 의식이 생겨났던 것이 바로 일산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지척인데도 일본인이 많았던 방어진과는 달리 항일 의식이 뿌리 깊숙이 자리 잡았던 일산진. 그 중심에 이 보성학교가 있습니다. 이 보성학교 교사,
모습들이 그대로 잘 남아져 있는 흑백 사진입니다. 그 당시에 이 보성학교가 얼마나 뜨거웠던 교육열이 보여지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성세빈 선생님의 생각은 굉장히 진보적이거든요. 노동자를 위한 야학도 만들었지만은 여자들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학생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학생들도 엄청 많이 있죠. 나라를 되찾는 일은 교육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신간회라고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는 단체의 활동이 바로 이 보성학교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항일 운동의 거점이 되는 것이 바로 보성학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본으로 봐서는 눈의 가시였던 곳이 바로 보성학교였다. 이 사진이 1929년에 찍은 사진이거든. 그것도 3월 1일. 그리고 학교가 이제 폐쇄될 위기에 있었어요. 보성학교를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얼굴을 보면요. 밝은 모습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 사진 찍으면 밝게 스마일 하잖아. 그죠? 다 웃고 하는데 좀 비장한. 이 보성학교가 다시 세상에 알려진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제2의 모스크바라고 할 만큼 투철하게 투쟁을 했던 독립운동에 대해서 시체 말로 빨갱이, 공산주의 이런 핍박에 의해 가지고 서서히 서서히 사람들 머릿속에 잊혀져 가게 되었죠. 전시관 마당에는 이 학교를 세운 성세빈 선생의 송덕비가 남아있는데요. 마을 주민들이 선생의 공덕을 기리고자 십시일반 힘을 모은 거라고 합니다. 전시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성세빈 선생의 생가가 있는데요. 그의 손자를 만나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 글로 알아야 되고 일본 사람을 정하기 위해서는 글로 알아야 되니까 학교부터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신념으로서 진주 할아버지, 성수는 할아버지에게 석 달 연료를 빌려가지고 정미소 양조장 방학관 전부 다 전제사를 다 팔아가지고 보성학교 전시관 그 앞에 태가 그 전부 다 학교 운동장당이라 그런 투철한 정신으로서 일본을 압박을 이겨가지고 그 헌신 돌아간 사람이 저희 할아버지라고 나는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헌신에는 가족들의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방천돼서 이제 찾아오니까 내 어릴 사진이 없느라 그 당시마다 전부 다 이래 붙여놓으니까 걸어갔다 다 불태워버려라 조부모가 그거 보고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이 새끼들 얼굴 보고 방천 때가 그러니까 1974년도까지 와서 그러니까 그 완전 집은 풍지박산이었어요. 우리 집안에는 공무원 시험은 아예 안 된다. 필기는 합격해도 사상의 면접에 따라요. 내 마음 그런 게 아니고 내 사진들도 다 맞아요. 할아버지란 그 자체보다도 미움이 더 많았지. 어릴 때는 그 유년 시절에는 시험에 떠라 그랬거든. 수많은 그 뭐 원망도 많이 했고 그 수많은 그 고통과 억울함의 아픔의 상처는 요새 현대인들은 잘 알겠습니까? 그 아픔을 모두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나라를 위해 모든 걸 바쳤던 그 마음을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희 울산 결의 하나가 보성학교랑 성세빈 선생님을 알리기 위해서 좀 많은 활동을 해오고 있는 단체인데요. 작년에 보성학교 설립 쟁취 100주년이 되는 해여서 이 보성학교의 항일 독립 정신을 어떻게 하면 좀 알릴 수 있을까 회원님들이랑 같이 고민을 하다가 좀 친숙한 커피로 울산의 독립운동가를 기억하겠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커피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성세빈 선생님이 독립운동가 서훈을 받지 못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약 7,000명의 울산 시민 서명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세빈 선생님이 서훈을 받으실 때까지 네, 활발하게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그 마음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는데요. 원래는 그 3일째를 여기서 행사를 안 했지만은
일반 그 학생들하고 이제 설명해주고 이래 그래 거기서 부도난 보람을 느끼고 생각합니다. 비파 나무는 저희 조부모가 심어놨는 거 마당 저거로 건설할 때 비파 나무까지 빌락하는 거 그까지 이쪽으로까지 다 할락하는 걸 갖다 가지고 한 가지 그 유물이라도 남아야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 저희 조부모가 해놨는 거 이거는 죽어도 그대로 보관하라 내가 없더라도 그래 그게 이제 유물처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야. 바람에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면 곧잘 견디는 비파나무는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습니다. 선생의 업적을 인정받기 위해 동구청에서도 힘을 보태곤 있는데 그 과정이 녹록진 않다는데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는 현재이기도 하고 미래이기도 하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뒤에도 보셨지만은 여기가 성세민 선생님 생가가 저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서운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저기에 대한 지원을 하기도 지자체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지요. 그런 어떤 추세를 봤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좀 더 조사 연구를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담보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해서 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나서가지고 서명도 받아주시고 이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 된다는 의견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 의견들을 다 모아서 제대로 또 조명되고 제대로 기리고 또 제대로 어쨌든 이 부분들이 역사적 교훈으로 남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보성학교도 이제 좁지만은 그 설립을 해놓았고 여기 이제 뒤에 성세민 선생 생가도 있고 또 서지문 선생 묘소도 인근에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을 다니면서 우리 동네에 일어났던 항쟁을 했던 분들 계시구나 하는 것을 또 새기는 어떤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러한 자긍심을 가지는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립이라는 꿈을 위해 전 재산과 목숨을 내놓은 동구의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기 위해 애쓰는 주민들. 그 흔적을 한번 쫓아보는 건 어떨까요? 스페인 출신의 인기 화가 에바 에머슨의 특별전이 대전에서 열립니다. 제주도 해녀 그림으로 우리나라와 인연이 깊은 에바 에머슨. 행복을 그리는 작가로서 한국인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데요. 대전을 처음 방문한 소감부터 행복에 대한 그녀의 이야기를 지금 만나봅니다. 웃는 얼굴 보면 나도 모르게 덩달아 기분 좋아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죠? 오늘은요, 이 그림의 행복을 담아내고 있는 해외 작가의 특별 전시회에 가보려고 하거든요. Are you ready to be happy? 가시죠.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에 마련된 전시관. 이곳에서 행복을 그리는 작가 에바 에머슨의 특별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전시장 안으로 들어서면 에바 에머슨 특유의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감독님, 이분 진짜 유명한 분이에요. 아니 이분이 원래 서울에서도 전시를 하시거든요? 아니 근데 이번에 대전에 오셨네요? 지난해부터 우리나라에서 에바 에머슨의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화사한 새봄을 맞아 드디어 대전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됐는데요. 대형 벽화와 유화, 조형물과 조각까지 에바 에머슨의 대표작 150여 점이 준비돼 있습니다. 제가 작품을 보며 행복에 푹 빠져있는 사이 오늘의 주인공이 나타났습니다. 오 마이 갓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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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
impression of Daejeon, the city of art? Well, the first impression is being great. I mean, I have been in Stalin most of the time, so I didn't have the opportunity to walk a lot. But what I saw around, I love it. And people are so friendly. Food is amazing, so I'm enjoying a lot. 1969년 스페인에서 태어난 에바 에머슨.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인기 작가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특별전을 열며 한국인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죠. You know, Korean people really crazy over you. And what do you think has made them so into you? Well, I don't know. That's difficult to know. They know better than I do. But what they tell me is that the paintings, in a way, connect them with their childhood, mm-hmm. with the things they have around that maybe they don't pay attention, daily life. And yeah, for me to paint is like a translate, I mean, to put an emotion and fix it for a while. So it's really beautiful when I see that Korean people especially gets that emotion and make it their own. So I think that's what happened from the first time. I'm coming to Korea already for 15 years. And since the first day, it was that connection naturally. So are you excited? Really, really excited, really excited, yeah. 일상에서 행복을 발견해내는 에바 에머슨. 2017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전시회를 연 뒤 지금까지 수십만 관객을 동원하고 있는데요. 그림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As I see your work in person, the main character seems to resemble you a lot. Is it a self-portrait? Yeah, many of them are. I mean, like my paintings are storytelling. This main character that it's me. I talk about close things I have, so I use this character to explain things that move me. And yeah, it's in the most of the paintings. There are also other people, but she's the one that explains the stories, yeah. It makes me feel very warm. So can you explain more about the character inside? Well, for me, painting is a way of fixing moments that have a special emotion for me. And I think when you paint, you have that superpower mm-hmm. to stop time in a way. So when I feel emotioned or moved by something, I try to fix it really quick because I think I can go back to it every time I want. So I think that's the warmth that people can feel. I try really to tell the truth when I paint. So it's something that obsesses me because I think in normal life we need to adapt to many things and when I paint I want to be really free. 에바의 작품 속에는 그녀 특유의 온화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녀의 또 다른 자아와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작품 속 캐릭터의 일상을 보며 소소한 행복과 힐링을 느끼게 되죠. You're drawing a message about happiness in everyday life. And what is happiness to you? Well, that question they make me really often, and I'm sorry I don't have the formula of the happiness. But for myself, what I try is, of course, I love to have future plans, and I love to know the direction more or less where I want to go. But every time more, and as I'm getting older, I appreciate the little things I have, and I want to stay in the moment I am. And I think happiness has to go and disappear, otherwise you don't feel it. So it's like taking profit when you are with the ones you want, and be really aware of that, of the lucky you have, because everybody has a parcel of their life that works okay. Mm-hmm. So sometimes we have to focus on that one and not on all the disasters that are going on that of course we are not able to deal with all of them. I think, and to live in contradiction. I mean, we are all have contradictions and to learn how to live with them maybe makes you more happy. I don't know, that's my theory. And it doesn't work all the time. 우리나라와 인연이 깊은 에바 에머슨. 그녀는 2017년 제주도 해녀들을 그린 적이 있는데요. 해녀들을 직접 만나 심층 인터뷰를 하고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You drew a picture of a woman diver. Yes. So what kind of feeling did you have and what did you actually wish to draw back then? Well, I illustrate a book about Hanyu, the women divers. And my obsession, I was in Barcelona, but I have in my mind the sea, that color of Jeju, and the color of the floating things they use, the orange float when they dive. And I wanted all the book to be touching the water and that feeling that they have that they cannot live
out of the water. Their real life is when they are diving. So for me, it's really beautiful scenery because in a way, it's when you are under the water, your head listen to different noises, and it's like you connect with yourself a lot. And that happened to me with that women, and I wanted to represent that. Also the truth they have, what they defend, and how they do it. In really a small way, they just take what they can with their oxygen. They don't need anything from outside, you know? So it's really poetical to me, the whole thing. So I wanted to deliver that message because it was a book for children. And many children, they don't know them. And I wanted them to value all that things, yeah. 오랜 시간 이날만을 기다려온 사람들. 작가를 직접 만나서 사인을 받기 위해 줄을 서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즉석에서 그림 한 장을 그려주는 에바 에머슨. 관람객들은 이날의 추억들을 오래오래 간직할 겁니다. 오늘 이렇게 사인도 받고 그림도 받아보셨잖아요. 좀 어떠세요? 전시 작품도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원화가 또 워낙에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워낙 많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 드문데 정말 실컷 좋은 작품도 볼 수 있어가지고 이런 기회를 얻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 대전에서 이렇게 전시한다는 거 알게 돼가지고 광주에서 어제 올라왔어요. 앞으로 커서 뭐 되고 싶어요? 작가가 되고 싶어요. 어떤 작가요? 에바 에머슨처럼 작가가 되고 싶어요. 일상 속의 행복을 그려내는 작가 에바 에머슨. 그녀의 작품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림 속의 인물처럼 행복해지는데요. 스르르 미소 한 모금이 번집니다. 여러분도 이 행복한 기분을 꼭 느껴보세요. Can you give a message of support for Korean fans who want to be happy? I'm especially happy with this exhibition in Daejeon. I think it's an opportunity to show my work in a really beautiful venue. Mm-hmm. I'm proud of the work we did all together, I have to tell. So I hope Daejeon people come and have the opportunity to, for a while, when they get into Andando exhibition, they forget about the outside world and they just let their minds go a little bit like when you were a child, that you can dream and you can imagine what you want with no boundaries. I will be so happy that people can disconnect and connect to other feelings. So that was what I wish, and that everybody comes and enjoy the exhibition. Okay, thank you. You're I really welcome. Hope too many people will like get a happiness through your work. O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눈을 맞추고 지그시 바라볼수록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행복감. 에바 에머슨이 건네는 작은 선물입니다. 올봄 행복해지고 싶은 여러분을 에바 에머슨 특별전에 초대합니다. 소중한 추억 만들어보세요. ...갑니다. 맞죠, 감독님? 아, 오늘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문화생활도 즐기고. 근데 왜 여기로 오라고 한 거예요? 여기 휴게소인데. 혹시 여기? 여기가 거기? 밥도 먹고, 문화생활도 누리고, 같이 있는 소비까지. 놀랍게도 휴게소 맞습니다. 지나는 길에 잠깐 스쳐가던 모습은 잊어주세요. 더 길게 누리고 싶은 휴게소의 반전 매력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2017년 상주 영덕 간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문을 연 이곳. 언뜻 보기엔 평범함 그 자체인데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거죠? 휴게소 반전 매력 첫 번째. 빠밤. 챕터 1 휴게소의 꽃은 먹을거리죠. 장거리 여행할 땐 종종 휴게소에서 끼니를 챙기는데요. 잠깐! 방금 그건 혹시 마늘? 진짜 의성 마늘 넣은 메뉴가 무려 두 가지! 하나, 둘, 셋, 넷! 지역 특성 의성 마늘입니다. 한국인의 찐 마늘 사랑을 제대로 실현했습니다. 돈가스와 통마늘의 필연적인 만남! 돈가스 한 판 이거 다 먹다 보면 살짝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 마늘이 아싸 마늘 딱 얹혀서 함께 먹으니까 야, 그 맛을 잡아줍니다. 돈가스 넣어.
너만을 사랑한다 했잖아. 돈가스 먹고? 마늘 먹고. 잘 어울리네. 여기에 한 가지 더. 알싸함의 매콤함을 더한 메뉴 코다리 조림 정식. 한 입에 접수. 먹을수록 지역농가에도 보탬이 된다는 사실. 아, 매콤한데 젓가락을 멈출 수가 없어요.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기분 좋게 출발했다가도 장시간 운전이라든지 뭐 차량이 조금 막힌다 그러면 살짝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럴 때 알싸하게 매콤한 맛이 스트레스 다 날려줍니다. 안개평야에서 생산된 쌀밥을 곁들인 코다리 정식, 고속도로 대표 메뉴로 등극한 마늘 돈가스. 대충 끼니만 때운다는 건 편견. 이 정도면 신토부리 로컬 식단 아닙니까? 맛있게 잘 다 먹었습니다. 어휴, 고객님 완전 설거지까지 다 하셨네요. 오, 잘 먹었어요. 그냥 가면 섭섭하지요. 저희 휴게소에서는 잔반 제로 챌린지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잔반 제로 챌린지, 이게 뭘까요? 휴게소 반년 매력 두 번째. 빠밤. 챕터 2, 같이 소비입니다. 잔반 제로 챌린지라 말 그대로 잔반을 남기지 않고 탄소 중립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캠페인입니다. 빙그릇 인증샷을 저희 휴게소 채널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확인 후 편의점에서 음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나 진짜 음료수. 저는 그냥 맛있어서 안 남기고 싹 비웠을 뿐인데 이렇게 탄소 중립도 실천하고 음료수도 받고 이거 일석삼조 아닌가요? 와. 자, 이쯤 되면 다시 시동부터 거는 게 순서. 하지만 자꾸만 시선을 강탈하는 여긴 지나칠 수가 없잖아요. 휴게소 반전 매력 세 번째. 빠밤. 챕터 3. 휴게소에서 문화생활이 가능합니다. 웬만큼 있을 건 다 있는 요즘 휴게소, 매력 보태기 들어갑니다. 일명 우리 할매 시화전인데요. 구수한 단어 선택과 소소하게 웃음 주는 내용까지. 풍물소리 요란하게 즐기던 우리 동네 산수유꽃 축제. 아이고 잘 주셨다. 고객님, 저희 휴게소 오셔서 전시회 보시니까 어떠세요? 오, 세상에나. 아니, 그냥 휴게소는 그냥 쑥 지나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런 전시회를 보니까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이번 전시는 성인문예 시화전이고요. 의성군에서 작품을 지원받아서 고객님들께서 저희 휴게소 오시면 잠시나마 마음의 힐링을 드리고자 해서 이번 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늦깎이 한글 공부에 참여한 의성 할매들의 시화 수상작 약 30점인데요. 시화전 하나로 슬기로운 휴게소 문화생활이 가능합니다. 아우, 됐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방명록 남겼습니다. 이렇게 휴게소 오셔서 멋진 할머님들에게 글도 읽고 감동과 힐링의 시간도 갖추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방명록 남기면서 할머니들에게 사랑의 응원도 좀 해주세요. 할머님들, 아니죠, 작가님들 모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우리 할매 시화전은 4월 7일까지지만 분기별로 의미 있는 작품들 또 만날 수 있으니까요. 이곳 휴게소를 찾는다면 꼭 눈에 담고 가세요. 맛있는 마늘 돈가스도 맛보고 그리고 좋은 글귀로 힐링까지 얻고 저 이제 그만 고고 출발해볼게요. 노노! 네? 저희 의성휴게소까지 오셨으면은 그냥 가시면 절대 안 돼요. 뭐가 남았어요? 네! 떡볶이 한번 맛보고 가시겠어요? 휴게소 반전 매력 네 번째! 빠밤! 마지막 챕터 오픈런을 부르는 간식! 그렇습니다. 요즘 휴게소는 맛집 투어 성지나 다름없는데요. 전국 휴게소 가운데 간식 콘테스트 탑 10에 오른 바로 그 떡! 떡볶이입니다. 비주얼 상당하죠? 우와, 매콤한 향기. 떡볶이 1인분이요. 1인분이요? 네. 떡볶이 하나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100% 쌀떡과 특제 소스로 승부하는 휴게소 떡볶이. 실제로 다시 찾고 싶은 경북 음식에도 소개됐습니다. SNS 인증샷까지 가자! 자, 진짜 매콤하면서 달콤하면서 기분 좋게 화끈하게 맵습니다. 그냥 김말 필요 없이 오시면 드셔보세요. 지금까지 알아본 휴게소의 반전 네 가지! 이제부터는 휴게소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또 어떤 매력으로 발길을 붙잡을지 궁금합니다.
고객이 잠시나마 쉬는 동안 의미 있는 시간과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러한 이벤트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휴게소는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다시 찾는 휴게소가 되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맛있는 먹을거리, 가치있는 활동, 즐거운 문화생활까지 지역과 상생하는 이곳, 휴게소는 살아있습니다. 맛과 특별함이 있는 우리 휴게소에서 잠시